경북일보TV 뉴스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일보가 함께 2022 인생백년 아카데미 평생학습 토크 콘서트가 지난 6일 2.28 기념중앙공원 야외 무대에서 개최했습니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평생학습 토크 콘서트는 이날 1회를 맞이해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현준 건축 디자이너가 특강 강사로 나섰습니다.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이자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인문학 강연을 진행해온 유현준 건축가는 청년 톡톡, 인생을 디자인하라를 주제로 공간의 의미와 미래를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해 들려줬습니다. 항상 뒤를 돌아보는 사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미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만들고 창조하는 겁니다. 누가 창조하느냐?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이 창조하는 거예요. 또 급변하는 시대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본능이라고 하는 건 수십만 년 동안 유전적 어떤 적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특징이잖아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더 맞죠. 유건축가는 시민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건축과 인문학을 연계한 철학적인 메시지로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TV에서만 뵙던 분을 직접 뵙고 좋은 정보도 듣고 요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한편 빅마마 리더 신현아가 보컬을 맡고 있는 신현아 재즈밴드의 감미롭고 아름다운 재즈 선율로 토크 콘서트의 오프닝과 엔딩을 장식하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